오늘부터 실시간에 갸싸요리사 빨강의 끝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호미님, 미나님, 포도님 안녕하세요. 근데 모두들 방학 언제까지인가요? 저는 다음 주면 끝나는데. 헐 대박, 숙제가 하나도 없다고요? 헐, 저는 엄청 많은데. 근데 하나도 안 했어요. 네? 도와주신다고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신데요? 하하. 그럼 제 방학 숙제 좀 도와주세요. 그니까 어디 보자. 방학 숙제가 어쩌죠? 방학 숙제를 까먹었는데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에 숙제를 까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그럼 전 다음 주에 실컷 놀고 가벼운 마음으로 학교에 가겠습니다. 귀엽네. 내주시면 이번에는 구워 먹고 오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도 숙제를 까먹었네요. 다 숙제 응답해. 우와, 숙제가 하나도 없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금기포, 또 너 무슨 좋은 꿈 꿨냐? 무슨 꿈인데 나한테만 말해봐. 응? 에? 뭐야, 꿈이었잖아. 힝. 근데 언니는 왜 내 방에 갑자기 들어온 거야? 또 뭐 훔치려고 하는 거지? 뭐래, 네 방에 바선생 들어오는 거 보고 쫓아온 건데. 바선생이라니? 그게 뭔데? 바선생도 모르냐? 바퀴벌레. 바퀴벌레? 야! 그럼 꿈에서 선생님이 나왔던 게 바로 바선생 때문이었던 거야? 기절. 여러분, 저 숙제가 진짜 산더미처럼 밀렸는데 이번 주까지 다 해야 해서 지금 스터디 카페 왔어요. 아, 그게 집에 있으면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고 바선생도 있고 해서 집중이 잘 안 돼서요. 그니까 그 선생이 아니라서요. 저 그럼 이제 숙제하러 카페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어제 오픈한 스터디 카페구만. 어? 주의사항이 있네? 한번 읽어볼까나? 집포 스터디 카페 이용하네. 숙제가 밀리신 분, 공부가 고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다음 이용 방법을 꼭 읽어보신 후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용권을 선택해 주십시오. 하루 이용권은 4,400원이고 평생 이용권은 무료입니다. 단 무료 이용권을 선택하셨다면 하루도 빠짐없이 오실 때마다 반드시 혼자 4번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 손을 3번 흔들어 넣어 바나나 우유와 단팥빵을 올려주십시오. 두 번째, 로비 공간에 있는 음료와 과자는 절대로 드실 수 없습니다. 손님용은 반드시 왼쪽 벽면에 있는 자판기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용 PC와 프린터는 모두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하시기 전 반드시 미안하고 고마웠어 라고 3번 외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와이파이 비번을 알고 싶으시면 게시판에 확인해 주십시오. 비밀번호는 하루에 한 번씩 바뀝니다. 아, 오늘의 와이파이 비번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이 깨지더라도 조각은 클 테니.
뭐지? 분위기가 왜 이리 좋지? 역시 여름이라 남녀 특집으로 꾸몄다고 하더니 사장님 센스가 넘치시네. 마지막 멘트는 감동이다. 그래, 나도 꿈을 크게 가지겠어. 나의 꿈은 바로 커서 김기사가 생기는가? 김기사 집으로 상상만 해도 좋은걸? 어? 지금이 2121년? 갑자기 자고 일어나더니 100년이 지났네? 내가 100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유튜브 하고 있는 거야? 후덜덜. 아, 네. 초롱님은 오늘 뭐 하시나요? 뭐야, 100년이 지나도 시험이 사라지지 않았잖아, 실망. 아, 그런데 무슨 공부하세요? 수학? 영어? 네? 한글이 세계 공용어로 바뀌었다고요? 대박 사건. 그럼 지금 무슨 공부하고 계신가요? 에? 100년 전에 별로나 바이러스요? 그럼 2021년 지금이잖아. 저 혹시 그 백신 이름이 화이자, 모더나, 아 그리고 그 뭐였더라? 아스트라제네카? 맞나요? 헐, 뭐죠? 제 유튜브 순위를 바로 말씀해버리시네. 아하, 그래서 수학시험이 사라졌군요. 그럼 수학처럼 다른 과목도 검색하면 다 나올 텐데 왜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는 거죠? 아, 뇌를 사용 안 하면 위험할 수 있군요. 근데 그 2021년에 유행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됐나요? 사라졌나요? 2022년에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녔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말해줘요. 네? 마스크 쓰기 싫다고요. 싫어요, 싫어. 뭐? 싫어? 싫어? 너 진짜지? 지금 엄마가 시장에서 떡꼬치 사왔는데 먹기 싫다고 했으니 엄마랑 언니가 다 먹는다. 에이, 뭐지? 꿈이었잖아. 근데 엄마 지금 떡꼬치 사오셨다고 하신 거 맞죠? 그럼 꿈 아니죠? 그래서 먹을 거라고요. 다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지금 아직 먹어야 해서 이만 셋씩 안 까요.